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볼 건데요. 이 내용의 배경은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꽤 오래 하셨죠. 우리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벌써 주님께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6개월 조금 더 남은 그런 기간이 이제 십자가를 지키게 남은 그 때쯤이에요. 이전에 어떤 큰 역사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큰 역사가 있었죠.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남자만 5천 명, 수만 명을 먹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주님을 그래서 임금삼으려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이 너무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이제 대중사역, 그러니까 민중들을 위한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그 변두리죠. 아마 이렇게 주님께서 다니신 거리가 꽤 된 거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수백 킬로에 가까운,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어떤 그 거리만큼 이렇게, 왜? 빈 도니까요. 지중해를 거쳐서 저 북쪽으로 거쳐서 또 동쪽 대가벌리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행을 하십니다. 제자들만을 위한, 그죠? 두로 시돈 베니게 지역, 그죠? 그 레바논 지역이죠 지금. 그리고 수리아, 그 위에 수리아 또 대가벌리 이런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대가벌리라면은 그 벌리가 그 성경에 벌리, 뭐 네아폴리, 데가벌리 나오는데 도시라는 뜻입니다. 대가는 열, 그러니까 열 개의 도시. 헬라의 새로 생긴 열 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헬라의 도시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그죠? 무덤에서 군대 귀신 든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 2천 마리입니까? 돼지 떼가 몰살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거기에 지금 이제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주님 앞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귀 막히고 혀가 굳은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러면 31절부터 37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탐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지금 이제 먼 지역을, 주로 이방 지역이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죠.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다시 대가볼리, 그 전에, 참,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이렇게 다시 살렸던 그곳에서 쫓겨났던 장소로 다시 오는 거예요. 제발 나가달라 그랬잖아. 그죠? 돼지가 뭐, 2천만이나 죽으니까. 거기에 지금 오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여기가 어디죠? 베니게라고. 수로 보니 베니게 위에 보면 그 바로 위 구절에 그 그죠? 여인 그죠? 뭡니까? 자녀를 살려달라고 지금 하니까 27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차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도 떠나지 않고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지역에서 이 사역을 그죠? 수로보니 개인을 그 소원을 들어준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주로 변방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대가볼리로 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기먹고 말려던 자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 말 못하고 기먹은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 요즘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스마트폰으로 뭐 소통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외로운 시대 같아요.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소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소통하지 못하면 인간의 비극이죠, 그죠? 그리고 세상과 다음 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홀로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사는 사람. 근데 우리가 왜 살죠? 우리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 그죠? 이름 동동입니다. 근데 이 동동이가 너무 사랑을 받길 원해요.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아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치대고 사랑해 달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딸들이 잠시 안아주거든요. 안아주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개들도 그걸 좋아한대요. 이렇게 안아주고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막 일부러 막 꽉 안고 있는데도 꼼짝을 안 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 5분, 10분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동물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한번 허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안아주고. 그게 참 위로가 된대요. 외로운 시대잖아요.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고 등 두드려줘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담 쌓고 살고 뭐 외로운 사람들 참 많은데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고독사라는 말이 있죠. 노인들. 그렇죠? 그래서 이 노인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 노인들이 살맛이 나고 또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 노인들이 자살하는 일이 많거든요. 진짜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왜? 너무 외로워가지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줘도, 근데 이 이야기 들을 수도 없죠. 말 못하죠.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못 듣고 말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면 또 얼마나 뭐 또 그게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들이 32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말 좀 하다가 이렇게 귀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귀를 못 듣잖아요. 말 잘하던 사람도 귀를 못 듣게 되면요. 말을 잊어버려요. 그렇대요. 말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참 답답한 지경이죠. 참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겠지만 주님께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막 귀에다 손가락을 막 넣고 혀에다가 막 춤발라가지고 바로.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다른 뭐 우리 마가복음에만 봐도 1장에는 그 베드로 장모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냥 세웠잖아요. 중풍 든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 손 마른 자,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 대기 쉽습니까? 아니, 전혀 안 됐는데 주님께 손 대시고 손 마른 자 손 대시고 또 하혈하는 여인 그죠? 주님께서 몰랐어요. 뒤에 와가지고 옷만 이렇게 됐는데 하혈이 끊어지고 나왔죠. 주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럼 말로 명령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복잡해요. 뭔가 좀 그 왜 그랬을까? 참 저도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뭐지? 주님도 뭐 빗을 쓰시나? 근데 이 당시에 진짜로 춤이 약이었대요. 약으로 생각했대요, 사람들이. 그래가 춤 바르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했대요. 춤 바르는 치료를. 주님도 참 그 세상 방법을 쓰시나?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 방법을 쓰시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사람 귀 막히고 혀가 굳은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그 뭐죠? 읽어보셨습니까? 정성을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저를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박해조라는 사람이 책에 나온다는 게 눈먼 채서는 최악을 낳는다 이러면서요. 소와 사자가 있어요. 사랑을 했습니다. 이 우스개 이야기죠. 저 이게 지어낸 이야기인데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소는 열심히 사자에게 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풀을 주고 뭐 사자도 열심히 또 소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싱싱한 이 육곡 이 고기를 너도 먹어라 이러면서 줬어요. 근데 서로 참았어요. 참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서로 너와 나는 안 맞다 뭐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러고 이제 헤어졌죠? 응? 그러면서 둘이 하는 말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서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나도 최선을 다했어. 뭐가 문제죠? 응? 소통을 못했잖아요. 내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 안경으로 봐야 되는데 내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선이 눈먼 최선, 여기서는 눈먼 최선이라고 쓰는데 그죠? 내 안경으로의 최선은 최악을 놓을 수도 있다. 왜? 상대방한테는 안 맞으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주님은 항상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최악입니다. 그죠? 눈물, 저 귀 먹고 혀가 굳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최선으로 주님께서 대우하시는 거예요. 최선으로. 이 사람은 그 장애자들은 지금도 우리 때만 해도 막 그죠? 어린애들 놀리고 막 그죠? 그렇잖아요. 좀 괴롭히고 학대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더 했죠. 죄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어떤 행사나 그들의 어떤 거기에 죄인으로서 못하게 했습니다. 참석 못하게 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뭐 잘 되겠습니까? 아니, 똑같아요. 다만 됐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귀 먹고 혀가 굳었으니까 어떤 불이익, 어떤 일을 하기도 그렇고 불이익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핀찬 듣고, 그죠?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안수해달라고 낚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그래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왜 그래도 예수님께 데리고 갈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왜 듣지도 못했고 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도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게 우리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뭐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축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한 축복. 따로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교제할 때가 있죠.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우리 구원 받을 때도 그렇고 따로 얼마나 이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따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배려죠.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멸시했잖아요. 따돌렸잖아요. 부정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을 위한. 주님이 우리하고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특이한 행동이나 특이한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을 허투르게 해석하고 허투르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적절할 때, 아주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주님의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항의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대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까지 벙어리로 살았고 지금까지 귀머리로 살았지만 가장 좋을 때 주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우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참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 참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떼어놓고 떠나서 이제 둘이 있죠. 지금 이 주님과 이 사람만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이 사람만 있는데 주님께서 그 당시에 민간요법이래요. 뭐 이렇게 뭐 손가락에 넣고 침 발라가지고 그죠? 해 바르고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비책을 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당장 사람들 앞에서도 귀가 열려라, 해가 풀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을 대시고 왜요? 이 사람은 주님을 몰라요. 아직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왜 나를 따로 데리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 수화하잖아요. 수화. 저 벙어리 기 먹은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맹인들, 기 먹은 사람한테 수화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귀를 뚫어주겠다. 내가 네가 원하는 혀를 풀어주겠다. 참 주님이 침을 혀에 바른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자라나겠죠, 이 사람. 그래요.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우리가 참 주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맞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딱 맞는 은혜. 그것도 우리가 알아듣게 귀에다 손을 넣고 해에다 춤을 바르고
이 사람 그때 알아들었어.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귀를 열게 하겠구나. 왜? 주님 목소리 안 들려요, 지금 이 사람은. 주님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주님은요,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치병, 축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바치고 보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지금 내가 너희 귀를 열게 할 건데, 네가 믿느냐는 거지. 그리고 내가 너희 혀를 풀어줄 건데, 네가 믿느냐는 거지. 그 마음을 소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결론은. 소통. 주님도 이렇게 소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래, 우리도. 우리도,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세상과도 그렇고, 좀 소통하십시오. 담 쌓고, 소와 사자처럼 그렇게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상대방 편에서, 상대방이 그 모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2019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처럼. 주님이 했던 그 사랑, 그 소통, 그 방법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 귀를 들리게 할 거야. 내가 너희 혀를 풀어줄 거야. 그 사랑, 거기에 바탕에 있는 방법은 소통입니다. 소통. 그죠?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대가 되고, 그죠? 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뒤에 또 계속 보시면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죠? 탄식하시며, 이 탄식하는 표정이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게 신음한다는 뜻인데 고통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금 귀 막히고 혀가 굳어서 고통받는 이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사람의 고통을 주님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귀머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통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봐야 돼요. 우리는 지적하기 좋아하죠. 막. 말씀을 봐도 그래요. 저는 막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말씀 한 구절 보잖아요. 막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보여요. 이 사람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제발 이 사람이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저부터 먼저 그 사람의 미련한 거 어리석음 막 나무라기 전에 그 상태의 그 이유를 그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듣고 싶어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잘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좀 담을 쌓지 말고 우리가 상대방의 귀에 좀 손을 넣고 춤을 서로 불러주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린애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냥 뭐 재미로 막 던졌는데 지나가던 개미가 맞으면 죽어요. 깨구리가 맞으면 아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편하게 좋은 음식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가난한 사람이 하루 굶은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어떤 배려, 소통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필요한.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탄식. 어? 신음했다는 거거든요. 고통을 같이 하는 우리 주님. 그거 보여주시는.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에요. 에바다. 주님이 그 히브리어를 썼겠습니까? 헬라를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 유대 옛날 고대 히브리어 말도 아니고 주님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 당시 시리아어. 그 당시 주님 그래서 이제 그 에바다 히브리어는 에페타라는 뜻입니다. 비슷해요. 뭐 조금 달라요.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어쨌든 그런 아람어를 쓰면서 열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결론은 주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너와 소통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우한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거죠. 우리 오늘 그 여기 손을 놓고 이사야 말씀을 봤죠.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이게 이 땅에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죠. 앞으로 일어날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예언이 우리 35장 5절부터 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섞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자, 그죠? 저는 자가 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찬송과 찬양을 잘했겠어요? 눈만 뜨면, 그죠? 주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눈만 뜨면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눈만 뜨면 말씀 보고 싶고, 눈만 뜨면 예배 찬양 막 드리고 싶고, 아, 오늘은 좀 귀찮아.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실 거예요. 에베다. 열려라. 뚫려라. 막 막히고, 막, 그죠? 얽히고, 막 괴롭고, 막 힘든 모든 것이 다 뚫려라. 이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에베다. 그죠? 물론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고 해가지고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어? 죄인 아닙니까? 또 안 죽습니까? 늙어서 죽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런 치병과 죽기와 여러 어떤 기적들은 그냥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가할 뿐이지 진짜 주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그 삶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게 주님의 그 목적이에요. 그 우리가 그걸 잊지 맙시다.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아름다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물론 주님이 그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미래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이 땅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게 되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잠시 사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잠시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한계와 아픔을 우리도 주님처럼 느끼고,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뭡니까? 복음이죠.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진짜 은혜. 뭐, 잠시 병낫게 해주고, 잠시 뭐, 도와가지고 뭐, 잘 살게 해주고, 물론 그게 도구가 되지만, 주님처럼 이런 어떤 도구가 되지만, 진짜 은혜는 복음전이에요, 복음전. 주님도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병났고 배부르고 구름떼처럼 몰려옵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종교적으로 막 어? 하루 내 잘 먹기 잘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빌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 소망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한 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주님처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 세상을 주님이 그 시각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언어를 쓰고, 그들과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우리가 에바다 이 땅에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 뚫리고 열리는 것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되겠죠. 주님이 원했던 것은 그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다 사랑의 도구예요. 진짜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해야 되죠. 소통하는 방법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또 이 받은 사랑 넘치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는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고통으로 우리가 같이 신음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다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